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 유치가 확정됐습니다. 광주시에 따르면 11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지역의 센터 건립에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이 법안에는 센터 건립 내용 외에도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, 치유와 재활, 사회 적응 지원,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을 비롯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